이 사건 내가 진행할 건데 우영우 변호사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피고인한테 자폐가 있거든. 제가 자폐인이라서 이 사건에 배당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나보다는 우영우 변호사가 피고인을 더 잘 알지 않겠어?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김정우 씨는 정신연령이 6세에서 10세 정도인 중증도의 자폐인인데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자폐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명이 뭔지도 몰랐던 나보다는 우변이 낫잖아. 아버지에게 문의할 게 있습니다. 21세 남성 자폐인과 대화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는 자폐인과 함께 사니까 잘 아실 것 같아 문의합니다. 그 사람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파고들어야지. 아버지만의 방법이라기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야, 성적 잘 받으려면 공부해. 살 빼려면 운동해. 대화하려면 노력해. 네, 오셨어요. 펭아! 펭아! 또 펭귄의 날 is all day. 생주 is birthday. 꼴등은 없다 봐도 도전하면 돼. 웃음 부신 눈빛 손이 올라가면 왜? 행진 행진 캡틴 펭귄 자신감 넘치는 남극의 린저. I am T. 김정우 씨가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너 지금 조용히 해!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의 귀한 아들 누구씨 건방지게 불러가며 평가질이야. 그래봤자 너도 자폐잖아! 진영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21살 A씨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 만취한형 B씨를 구타해 갈비뼈 22군데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B씨는 귀가한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8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수재로 알려져 세간에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앞으로는 우 변호사 없이 재판했으면 합니다. 우 변호사가 애쓰는 것 압니다. 재판 때 검사가 하는 말 들으셨죠? 어떤 것이 정훈이를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주세요. 제 생각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저한테도 돈은 있었지만 기사는 제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네, 무슨 네, 일이시죠?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준호 씨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장애인을 위해 일이에요?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아, 일이요? 무슨 일? 오빠 아직도 봉사하는구나. 봉사? 지금 나누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화이팅! 나누리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단체인가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폐가 있으니까 저의 자폐와 피고인의 자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저한테는 보이지만 검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명패 생겼네. 변호사 우영우. 좋냐?